무시동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 저희가 아무것도 장착되어 있지 않는 차량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미 다른 업체에서 했던 것들은 지금 저희 것도 이렇게 전체를 다 뜯고 작업을 했거든요. 에어컨이 안 보이는 가장 밑바닥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다 제거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만 깔끔하게 에어컨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다른 회사 차량들을 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순정 상태인 상태는 괜찮아요. 순정 상태로 되어 있을 때에는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에서 해온 요 캠핑 구조물들이 붙어 있으면 그걸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쉽게 뜯어낼 수 있지만 다른 회사 제품들을 저희가 뜯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구입한 캠핑카, 다른 회사 캠핑카들은 저희가 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뜯어내는데 우리가 남의 거를 익숙하게 뜯어내기가 힘드니까 그 작업 비용을 더 받고 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른 회사 제품들, 캠핑카 애들은 달아드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순정인 상태에는 예외예요. 순정인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여력이 안 돼서 스타렉스만, 스타렉스하고 스타리아만 하다가 이제 투리스모까지 했습니다. SUV도 가능해요. SUV도 가능하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저희가 일주일 꼬박 걸려요. 이 에어컨 배관 작업을 하고 하는 게 일주일 꼬박 걸립니다. 이게 양산 제품이 아니고 수공예로 다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배관 라인들을 일일이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SUV 차량도 가능하지만 제작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른 데서 갖고 온 제품들을 저희가 취급 안 하는 이유가 저희 거 구조를 다 바꿔야 돼요. 내부를 뜯어내고 이렇게 변형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 거 제품들이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들이 다 규격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안장하는데, 안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다른 데 회사 제품들은 저희 거하고 규격이 맞지를 않아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런 배터리들이 있으면 저희가 웬만하면 건드리지는 않습니다.